예, 지금 예배가 끝났는데,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서 좀 앉아있고, 생각 좀 하고, 컴퓨터 가져왔고, 배터리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있다가, 가려고요. 와이프는 자전거 타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이, 그래도 그냥, 자전거 도로로 해서 천천히 가려고요. 그렇게 하면은 되니까. 여기 도로가 참 좋아요. 특히 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색깔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분이 되죠. 천천히 가니까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은 보이죠, 벌써? 자, 벌써 보이잖아요, 저 끝에 태평양이. 천천히 가서 좌측 보고 우측 보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패스트 모드로 쭉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아요. 오늘 70도예요, 70도. 오늘 어떻게 보면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겠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였거든요. 믿음에 관한 건데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면은 믿음 있어요. 의지 있어요. 근데 의욕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요. 왜냐면 자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블록킹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힘들어요. 의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나한테 물을 거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꾸 블록킹을 걸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피곤해요. 아, 뭐야 저 사람들 마스크도 안 썼어? 애들한테 아 그건 안 되지. 아 저쪽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쪽이 뭐예요? 말리부 쪽이죠? 저쪽이 경치가 좋다는데. 저 산 꼭대기도 한번 저기 산 꼭대기도 한번 올라가 보고. 어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까 보니까 70도라고 그랬는데 아까 거기 보니까 60, 62도, 6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겠네. 어이 저렇게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이 정도 날씨면은 나처럼 이렇게 좀 두꺼운 옷 입을 필요가 없지.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쌀쌀해요. 일교차가 너무 커서. 헬멧을 컨스트럭션 워커가 쓰는 헬멧으로 썼거든요. 첫 번째는 컨스트럭션 워커 헬멧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머리카락이 그 안에 이너라이너하고 닿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벤틸레이션이 잘 되고요. 둘째는 덜 더워요. 벤틸레이션이 잘 되니까. 그리고 셋째는 노란색으로 샀어요. 원래 바이크 헬멧 같은 경우는 다 조금 어두운 색이 많은데 노란색이라서 사람들이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야 뭐야 이 상황에서도 안쪽 마이크를 아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아예 가져오지는 않았구만. 아 아니구나. 실내에 들어갈 때만 쓰는구나. 지금 실내에서도 쓰는 게 좋은데 저렇게 바글바글 했을 때는 아 저 놀이기구 타는 사람들 봐라. 재밌겠네. 와 파도 봐요. 이게 잔잔하다가 이제 해변가로 오면 파도가 갑자기 이제 세게 치는 거죠. 왜냐면 경사가 이제 줄어드니까 약한 파도도. 그 저 멀리에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씨, 핫도그가 11불이나 봐도. 대단한 핫도그도 아닌데. 아, 이게. 트롤러 끄는 사람들. 범피하지 않게 하는 거구나. 아우, 훨씬 덜 범피하네.
아저씨 여긴가 봐요. 한번 찾아봐야지. 어, 저 바이킹도 있네. 바이킹도 있어. 끝에 보이죠? 해변가에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에, 날씨 좋다. 여기 맛을 하는 사람 또 있나? 시원하다. 파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 이게 경사가 급해가지고. 근데 물은 되게 맑아요. 깊게 못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상어도 있나? 어, 뭐야. 저기 바위도 있네. 바위가 있죠? 아이고, 반스 다 내려오겠다. 낚시. 낚시하는 사람 많은데 잡은 사람을 못 보겠어? 뭐를 미끼로 쓰는 거야? 어, 홍합을 쓰네, 홍합. 자연 채취한 홍합 같은데. 아, 이거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이디어 좋네. 에이, 오늘은 그 사람, 어,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렇게 많아. 네, 내 자리. 이 자리가 내 자리죠. 아유, 근데 너무 시끄럽다. 좀 더 뒤쪽으로 가볼까? 근데 저기는 해지면은 그늘이 져서, 아, 해가 들이치니까 이 자리도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은 저 밑으로 내려갈까요? 어, 저기는 음침하다. 아, 저 물고기 봐. 이 물고기가 바글바글하네. 여기 베이 엔초비. 바글바글한 거 봐. 보이나? 에이, 잘 안 보이네. 여기선 잘 보이는데. 뭐예요? 물고기가 바글바글한 거.
안 보이면은 약간 이렇게 은색이 반짝반짝 나는 게 보일 거예요. 내눈에는 잘 보이는데. 항상 내눈에는 잘 보여, 저 물고기들 움직이는 게.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여. 물고기가 많긴 많구나. 저런 게 새끼 물고기들이 있어야지 큰 물고기가 있어요.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인가요? 보이죠? 요 옆에도 있고, 그쵸? 저기 끝에도 있고. 에헤. 보이죠? 이분은 나이든 신분인가? 네, 봐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일단은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저 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이쪽 자리로 옮겼습니다. 저 사람 큰 물고기 잡으면 한번 찍어보려고요. 저 사람. 이게 모자예요. 아주 튼튼해 보이죠? 안에 이 닿는 부분이 없어서 벤틸레이션이 훨씬 더잘 돼요. 아, 저 세븐일레븐에서 아까 핫도그를 하나 사왔거든요. 음료수랑 마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가져왔으니까 컴퓨터로 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 배터리 팩을 가져왔어요. 저번에 뉴욕에 가서 요번에 가져왔는데, 리튬 배터리라서 한참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렴하기도 하지만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따로따로 팩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네요. 소세지하고 빵하고 따로 먹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 기타를 되게 얼굴은 터프하게 생겼는데 로맨틱하게 잘하네. 응? 띵가띵가. 들리세요?